What's up,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And if this is your first time visiting my channel, I'm James Jun. Nice to meet you.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3 important tips when you practice English pronunciation. 자, 오늘은 발음을 연습할 때 중요한 세 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First, move your mouth. 가장 흔하게 놓치는 실수고요.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어 발음은 한국어와는 다르게 이 입모양이 상당히 중요해요. 입술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입술보다는 입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뒤쪽에 지금 옆에 사진 보이시죠? 입쪽이 아니라 그 뒤쪽에 있는 혀의 위치와 이 안에서 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하고는 약간 다르죠. 더군다나 한국 같은 경우 뭐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창피스럽다거나 약간 예의에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어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좀 빨리 배우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을 할 때 입을 좀 크게 벌리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영어 발음할 때 발음이 잘 안 됐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연습 정말 중요한 포인트래요.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second, position of tongue.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혀의 위치 있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알파벳 L, D, 혀의 끝부분. 이 혀의 끝부분이 죄송합니다. 혀를 이렇게 혀의 끝부분이 한국어로 말하면 치경이라는 곳에 닿아야지 정확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치경은 어디냐? 윗니 쪽으로 혀끝을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잇몸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랄랄랄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랄랄랄라. 거기에 딱 닿는, 혀끝이 닿는 그 부분을 치경이라고 하는데 영어 알파벳의 L, D, T 같은 것들이 거기서 소리가 떨어지거나 닿으면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연습하기 전에 혀, 입 좀 푸시고요. 잘못하면 혀 떨어져 나가요. 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치경 쪽으로 닿는 겁니다. L, L. 같은 방법으로 D도 해보시죠. D, D는 치경에서 떨어지면서 나는 거예요. D, 연결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L, D. 한국어 약간 비슷하지만 혀의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L하고 L는 다르죠. 중요한 건 영어 알파벳별로 이러한 혀의 위치들을 정확히 알고서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Third, Voiced and Unvoiced Sounds. 유무성음인데요. 특히 한국어는 유무성음이 중요한 언어가 아닙니다. 유무성음이 있건 없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언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 유무성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영어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 전에 저희가 연습했던 알파벳 D 그리고 똑같은 입모양과 똑같은 혀의 위치를 가지고 T, 알파벳 T의 소리는 T라는 무성음이에요. 알파벳 D는 N, 유성음입니다. T는 T라는 무성음, N, 트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네, 이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예요. 혀의 위치와 입모양이 같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성대가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Nod, not, nod, not. 이를 흔들다 할 때 nod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뭔가 부정할 때 not이라고 하죠. nod라는 단어와 not는 입모양과 혀의 위치가 다 똑같지만 맨 끝에 뭐만 달라요? 성대가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 이 차이로 not, not이 구별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존재를 하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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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제가 말하고 나면 세 번씩 따라 하시는 겁니다. not, not. 영어 발음 연습하실 때 단어든 알파벳이든 뭐 문장이든 무언가 연습하실 때 잘 안 되면 다시 단어부터 이렇게 말을 해보실 텐데 뭔가 입모양이 안 맞는 것 같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입 모양을 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거울을 이용하셔서 유튜브에서 그 해당하는 단원의 원어민의 입 모양이 어떤지 보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나도 똑같은 입 모양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게 맞다라면 나의 혀의 위치가 맞는지 또는 내가 유성음을 무성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무성음을 유성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guys. If you haven't subscribed me, please subscribe and hit that like button and leave some comments. I will see you in next time. Thank you.